안녕하세요, 무니무니입니다. 새로운 숙소로 이동 후 2일차가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룸 컨디션으로 속상한 마음이었는데요. 기분을 환기하고자 그랩을 타고 멀리 있는 산속 카페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금은방에서 환전을 좀 100달러를 해놔서 여유 돈이 좀 생겨서 역시 여행은 돈을 써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도 없었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갔다 올게요. 아, 여기에 다시 왔어요. 근데 여기 엄청 로컬 사람들 많은 곳이고 여기 다시 왔어요. 내 현지 친구랑 왔던 반찬 맛집입니다. 저는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해산물 반깐으로 가격은 75,000동이었습니다. 이게 그랩 아니었으면 못 왔어요. 여기 진짜 깊숙한 곳에 있어요. 오늘 오후를 보낼 곳은 인더 포레스트입니다. 엄청 좋아요, 뷰. 와, 진짜 좋아.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기분이 벌써 풀렸어요. 제 블로그 댓글로 여기 카페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한번 와봤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런 카페입니다. 우와. 이걸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날씨도 좋고 뷰도 좋고 커피까지 맛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멀리까지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 글도 정리하고 멍도 때리다가 자리를 옮겨서 감정일기를 작성했어요. 저는 무언가 하루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않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저만의 노트에 적어보곤 하는데요. 확실히 글쓰기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나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연습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장님이 해피 발렌타인데이 라면서 이렇게 꽃을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스윗한 카페라니. 결국에 그냥 추가 요금을 내고 한국 돈으로 7만 원을 추가했는데 그냥 막상 또 추가 이렇게 변경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녁 그냥 어제 먹었던 커리 그 집이 좀 괜찮았어서 거기서 좀 저녁을 먹고 야시장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엄청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7만 원을 숙소에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게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바꿀까 말까 진짜 이틀 동안 이렇게 거의 하루 반 동안 고민을 했는데 막상 그냥 이렇게 돈을 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까 또 그냥 오히려 속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남은 날들은 잘 보내고 또 이제 햇빛도 보고 방 안에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겠습니다. 저 벽 저 창문이 뭐라고. 근데 저 진짜 저런 호텔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진짜 창문이 쓸모가 없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진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늘을 절대 아예 볼 수 없는 방은 처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진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뭔가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창문이 있긴 하지만 창문을 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아, 오늘 오전에도 되게 우울했는데 카페에 가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막 좀 감정을 정리하고 나니까 기분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 이런 여행이 사실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조금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그냥 여행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려니 이것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럼 제가 숙소를 고를 때 아 창문이 있어도 이게 진짜 하늘과 햇빛을 어느 정도 받을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창문만 달려있고 지금 이 숙소처럼 의미 없는 창문인 건지 약간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이자 경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경험은 다 값지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다 값지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은 날들 잘 보내고 행복한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안녕. 전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안녕. 맛있어서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어요. 이게 3,000원도 안 됩니다. 오늘은 빵 두 개. 저는 저녁을 먹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로컬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조용하고 예쁜 오두막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냈던 하루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